NLP 전제조건 아홉 번째는 의사소통에서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곧 우리가 상대방으로부터 얻는 반응에 의해서 결정된다.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문장입니다. NLP는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것은 앞에서부터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NLP 커뮤니케이션 모델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또 인간관계 모든 것들은 따지고 보면 커뮤니케이션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커뮤니케이션이 상담에서, 심리치료에서, 코칭에서, 세일즈에서, 교육에서, 학습상황에서, 심지어 나와 내 속에 또 다른 나, 나와 나 자신과의 커뮤니케이션, ADS까지 우리는 폭넓게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홉 번째 전제조건에서 또 그 의사소통에 대한 얘기,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 명제는 우리가 의사소통에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 우리가 화자로서 청자에게, 파트너에게,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그 상대방이 우리에게 어떤 반응을 보여주느냐, 우리가 그 상대방으로부터 얻는 반응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것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말이 잘 이해하면은 막 그냥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별로 어렵지 않은데, 조금은 생각을 하면서 이해를 해야 이해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뭐 말인지 조금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있죠. 많이 안다고 잘 가르치는 건 아니다. 학교 선생님이, 또 대학교 교수님이 아는 것이 많고 지식은 많은데 가르치는 데는 좀 서툴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 수업을 듣고 강의를 듣다 보면은 알듯 모를듯 뭐라고 선생님이나 교수님은 열심히 강의하고 설명을 하시는데 뭔 말하는지 잘 못 알아듣겠고 핵심이 뭔지 모르겠고 오히려 혼란스럽고 헷갈린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분은 참 많이 아시는데 참 설명을 잘 못하시구나, 강의는 잘 못하시구나, 가르치는 건 잘 못하시구나, 이런 제 평가를 하거나 평가 듣는 분들이 종종 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이 명제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얼마나 잘 가르치느냐, 선생님이 가르친다라는 건 어떤 수업의 내용, 정보를 전달하는 것 아닙니까?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고 의사소통 하는 거죠. 근데 아무리 자기가 잘 가르친다고 싶어도 학생들이 반응이 시원찮으면요, 과연 제대로 전달했다, 제대로 가르쳤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잘 가르쳤다, 못 가르쳤다, 수업 내용을 제대로 전달했다, 못했다는 것은 학생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통 어떤 조직이나 단체, 특히 기업체 같은 데 강의를 가고 특강을 가면은 강의 평가 같은 거를 하게 됩니다. 물론 뭐 학교에서도 그런 걸 하긴 하죠. 근데 대부분 학교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뭐 워낙에 아는 선생님이고 교수님이니까 나쁘게 평가하기가 좀 곤란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충 좋은 점수 주고 이러기가 쉬운데, 기업체 같은 경우는 상황이 달라요. 기업체는 굉장히 경쟁이 심하고 아주 엄격하게 강의 평가를 내립니다. 그래서 강의 평가에서 제대로 점수가 안 나오거나 낮은 점수가 되는 사람은 다음에 강의 초청을 못 받죠. 반면에 수강생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좋은 평가를 받은 강사나 그런 이제 교수 요원은 계속해서 단골로 초청받고 인기 강사가 되는 셈이죠. 강사가 아무리 강의를 잘했고 열심히 했다 싶어도 평가 결과가 시원찮으면 그분은 그런 말 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아무리 좋아도 수강생들 또는 의사소통의 상대방이 나한테 보이는 반응이 시원찮으면 좋은 것이 못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바꿔서 설명합니다. 내가 A라고 말했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그 말을 A로 안 듣고 B로 알아들었다 한다면, B라고 반응한다면 나는 A를 전달했거나 A라고 말하고자 했던 그 의도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B를 전달했거나 B라고 말한 것과 같아진다. 우리말에 아 해도 알아듣고 어 해도 알아듣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서로 이심진심으로 마음이 잘 통하고 공감대가 잘 형성되기 때문에 대충 말해도 알아듣는다 이런 경우거든요. 그건 의사소통이 잘 되는 경우예요. 염화시중의 미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의 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미소 하나에 많은 의미가 담겨있고 그 미소를 통해서 이미 그 의미를 포착하고
이해했다라는 그런 하나의 예가 되겠죠. 그만큼 의사소통이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 없는 말, 마찬가지죠. 말은 없어도 이 표정과 제스처를 통해서 의미 전달이 된다는 것이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이 잘 됐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나는 분명히 A라는 의도를 갖고 열심히 설명하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그걸 그대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자기 식으로 알아듣고 자기 식으로 이해해서 B라고 받아들였다면 이 미스 커뮤니케이션, 잘못된 의사소통의 책임이 잘못 알아들은 B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B로 알아들을 수밖에 없도록 내가 설명을 잘못했거나 전달을 잘못한 나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NLP의 전제 조건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NLP 전제 조건에서는 주인공인 내가 어떤 전달하고자 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있고 의사소통이 있을 때 상대방이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내가 하고자 하는 전달하고자 하는 의사소통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거나 전달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 기술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그 중에 많은 부분이 의사소통의 문제거든요.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심지어 친구 간에도 원래 전달하고자 했던 말의 의미가 잘못 전달되거나 왜곡되거나 아니면 잘못 이해되거나 오해하거나 한 것 때문에 생기는 갈등, 싸움, 문제가 많죠. 여러분 다 그런 거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내용일수록 의사 전달에 신중을 기하고 때로는 재확인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특히 계약 같은 중요한 계약 같은 경우에는 말로 절대 안 하죠. 왜냐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꼼꼼하게 계약서를 쓰고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해서 이럴 때 이렇고 저렇게 저럴 때 저렇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도록 꼼꼼하게 모든 예외 기구까지 다 포함해서 해서 마지막에 정확하게 이해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사인하고 그랬을 때 이게 법적인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분쟁이 있을 때 있거든요. 상업상의 계약, 또 뭐 고용관계에서 계약, 뭐 이런 등등의 계약이 굉장히 많은데 그 계약서상에 다 표현되어 있고 서로 동의하고 사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꾸 하나에 대한 해석의 문제 때문에 아니면 전체적인 맥락의 어떤 문제 때문에 소송이 되고 서로 분쟁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하물며 그런 계약서를 쓰는 문서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구두로 이야기하는 전달되는 이런 커뮤니케이션 상에서는 정말로 잘못 이해되고 잘못 전달되고 단어가 적절하지 못했던 이유 때문에 아니면 표현이 적절하지 못했던 이유 때문에 아니면 강조될 부분이 제대로 강조가 덜 된 부분 때문에 또 듣는 사람이 듣는 사람은 또 자기 입장에서 자기 생각을 하면서 듣는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엉뚱한 얘기가 되고 내가 하지 않은 말이 한 것처럼 되고 또 내가 그런 뜻으로 말하지 않았는데 그런 뜻으로 알아듣고 오해가 돼서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고 그래서 참 문제가 많은데 우리 전제 조건에서 말하는 바는 상대방 탓하기 전에 전달자인 내가 그런 분쟁이 생길 것까지도 고려하고 염두에 둠으로써 그런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하면서 상대방의 심리를,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조건을 맞추어 만들어가면서 충분히 제대로 이해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면서 그 분위기 속에서 전달하고 또 전달된 것이 제대로 전달됐는지를 또 확인해가면서 제대로 의사소통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니까 대단히 어려운 과제를 우리에게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뒤로 가면요. 우리가 라포라는 걸 다룹니다. 또는 레포, 공감대 형성하는 것, 인간관계에서, 대인관계에 있어서, 상담관계에 있어서, 코칭관계에 있어서, 치료관계에 있어서
청자와 화자 간의 신뢰관계, 공감대, 라포라는 걸 다룹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라포를 만드는, 형성하는 과정 속에서 상대방의 상태를 알아보고 상대방이 내 말 알아듣는 수준이나 정도를 또 알아보고 또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반응까지도 체크하고 그리고 그 반응에 맞춰서 내가 또 어떻게 전달하는 방향과 전달하는 수위까지도 조절하면서 또 전달하고 이런 주거니 박거니에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방법과 원리에 대해서 또 나오거든요. 그건 그때 가서 또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하나의 명제로서 의사소통에 있어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내가 아무리 제대로 전달했다 싶어도 상대방에게서 오는 반응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 노력이 제대로 된 성과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좀 더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앞에서 들었던 강아지 공포증에 대한 예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길을 가는데 강아지 한 마리가 꼬리를 흔들면서 나에게로 오고 있습니다. 나는 그 강아지를 보고 그 강아지가 나를 물려고 온다 생각하고 무서워서 도망을 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아지가 무서우니까 소리 지릅니다. 가라고. 그리고 돌을 던집니다. 아니 막대기를 갖고 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강아지가 오히려 나한테 공격적으로 덤벼들거나 다가오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보면요. 엄밀하게 말해서 강아지와 나 사이에 제대로 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강아지가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반갑다고 강아지가 이제 사람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사랑을 많이 받은 강아지들은 또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한테도 또 잘 붙고 잘 어울리고 그런 걸 잘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요. 많은 경우에 그렇게 잘 해요. 그래서 강아지를 키워본 사람들은 다른 강아지가 지나가면은 귀엽다고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강아지 꼬리를 흔들고 이렇게 다가오면은 오히려 맞아주고 안아주기도 하고 쓰다듬어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강아지는 반갑다고 귀여워해달라고 꼬리를 흔들면서 급하게 쫓아오거나 멍멍 짖는 것도 반가운 표시로 짖을 수 있는데 그 커뮤니케이션을, 즉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나는 오해해갖고 두려움의 표시로 불안의 표시로 공격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죠.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강아지 커뮤니케이션을 잘못 알아들었던 것이고 즉 강아지가 나한테 전달하고자 했던 의미를 잘못 판단한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강아지 또한 그래요. 내가 무서워서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거나 돌을 던지거나 아니면 지팡이질을 하는데 강아지는 또 그것을 또 잘못 받아들여서 자기를 공격하려고 자기를 해치려는 것으로 또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더 많이 짖고 더 공격적으로 이렇게 하려 한다 계속해서 어긋난 커뮤니케이션 때문에 나중에 서로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고 결국은 서로 이제 피해를 입는다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커뮤니케이션이 충분히 제대로 이해되지 않고 전달되지 않은 결과입니다. 자, 이 경우에 우리가 상대방이 나한테 전달하고 내가 상대방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커뮤니케이션 또는 의사소통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를 빨리 판단할 수 있다면 상대방의 반응을 통해서 빨리 판단할 수 있다면은 확실하게 전달되는 커뮤니케이션의 내용이 더 이상 왜곡되지 않도록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내가 잘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많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런 능력이 별로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원리와 방법을 잘 모르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내 중심으로 그냥 전달하고 말아버리거든요. 우리나라 옛날부터 이제 가부장적 문화고 또 상하 질서, 수직적인 질서를 중시하는 그런 문화다 보니까 어른들이 아래 사람들에게, 부모가 자식들에게, 또 권력자가 일반 백성들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일방적으로 충고하고 일방적으로 나무라고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그런 관계가 되다 보니까 백성들이 또는 자식이 또는 상대방이 그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인지 아니면 불만 섞인 상태로 받아들이는지 이걸 파악을 전혀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 불만이 커져서 커져서 나중에 이제 뭐 데모로도 되고, 그렇죠?로도 되고, 정변으로도 되고, 또 싸움으로도 되고 한단 말입니다. 주의 국가일수록 여론의 관심을 기울이고 정부나 국가에서 국민들의 어떤 여론,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그런 과정과 절차를 거치지요. 선거 과정에서도 후보자는 항상 유권자들이 뭘 원하는지 늘 관심을 가지면서 때로는 자기의 공약을 수정하기도 하고, 그래 그렇다가도 나중에 뭐 유권자가 반대가 심할 때는 하기도 하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조율하고 조율해서 최대 공약수를 만들어내는 것이 민주주의 아닙니까? 근데 이제 공산주의나 전제주의 이런 데 갈수록 일방적이게 되니까 나라가 경직되는 그런 결과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건 개인 간에도 마찬가지고 대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을 말할 때 내가 나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내가 내 마음을 제대로 아느냐 모르느냐 이 부분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내 마음도 잘 몰라갖고 내 마음에 대한 오해를 해갖고 진짜 해당되지 않는 것을 진짜 내 마음인 것처럼 착각해서 내가 내 마음에게 쏟거나 내가 내 마음에 의해서 상처받거나 내가 판단을 잘못 내서 내 마음이 정말로는 원치 않는 것을 계속하거나 반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거나 하는 걸 통해서 내 스스로 내적 갈등과 내적 긴장을 경험하고 내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그래서 마음의 병이 생기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 부분은 나중에 기회 있을 때 따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가 내 마음과의 커뮤니케이션 이 부분도 내 마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내 마음이 나한테 보여주는 반응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면서 내가 내 마음에게 소통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체면과 같은 게 일종의 그런 겁니다. 자기 체면과 같은 것이 자기가 자기 마음에게 의사소통하는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내 마음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로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게 맞추어서 의사소통하고 그게 맞추어서 자기에게 필요한 암시를 하고 하는 경우는 자기 소통이 잘 되고 말하자면 자기 체면이 잘 된다. 잘 되는 것이다. 볼 수 있는데 대부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할 줄도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도 자기가 몰라갖고 스스로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 볼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의사소통에서 전달하는 의미는 전달하는 내용은 에서부터 얻는 반응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말과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좀 더 잘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권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